너 그 소식 들었어? 고발뉴스에서 마트를 한대. 어디로 가야 돼? 가긴 어딜까?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포털에서 고발마트를 검색해봐. 어마어마하게 많은 제품들이 은하계 최저가로 공급되고 있어. 고발마트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발마트에서 만나요. 하나 둘 셋. 가짜뉴스 단속반. 감옥 안 갔으니까 끝까지 지적한다. 가짜뉴스 난 무죄다. 자, 코로나 시대 주한미군이 위험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 진짜 전부터 계속 저희가 강조를 하는데 지금 코로나 미군 200명이나 입국시킨 미국이 뒤늦게 전세기를 검사하겠다. 응? 이런 얘기에서 이게 언제 얘기냐면 하도 지금 미군은 미군이나 미국을 자극하는 기사는 거의 안 써요, 기레기들이. 근데 10월 22일이면 거의 한 25일쯤 전에 뉴시스가 쓴 기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아예 얘들이 미군이 우리나라에 군인들 보낼 때 전세기로 보내잖아요. 근데 코로나 검사를 뒤늦게 도입했대. 뒤늦게. 그러니까 수개월에 걸쳐서 200명이 넘는 감염자를 우리나라에 입국시킨 뒤에야 이제서야 탑승 전 검사를 시작하는 셈이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탑승 전에 야들이 코로나 걸렸나 안 걸렸나 검사도 안 하고 막 보낸 거야. 요게 10월 22일 기사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뭐라고 그랬냐면 현재 장비 구입이 진행 중이다. 다음 달부터는 검사, 탑승 전 검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런데 보세요. 이게 25일 전 기사인데 이렇게 된 거잖아. 미국에서 입국한 주한미군 장병이 12명이 확진됐어.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주한미 사령부에서 11월 12일까지 들어온 장병들 중 11명이 양성이야. 이거 뭐야? 이 보도 이후에도 이 장비 구입을 아직 완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계속 최소한 11월 12일까지도 탑승 전 코로나 검사 안 하고 막 보내고 있다는 뜻이야. 그러면 11월 12일 이후에도 달라졌을까요? 아니겠지.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만약에 관리가 조금만 잘못됐다고 한다면, 방역에 허점이 더 있었다고 한다면 정말 산발적으로 또 퍼져나갈 그러니까요.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미군 부대는 행정구역상 미국이에요. 그냥 뭐 치외 법권이고 나발이고 상관없이 그냥 한국이 아니야, 거기는. 캘리포니아야, 미국이야.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가서 사진 한 장 찍고 오는 거예요. 좀 잘 좀, 애들 좀 챙겨주세요. 이거는 우리가 주권 국가면 최소한 이 거의 전시에 준하는 예방 조치를 우리가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가서 사진 찍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입국 전에 얘네 검사 제대로 하고 있는지부터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됩니다. 이런 보도를 제대로 안 하고 있는 언론들이 가짜뉴스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요거 진짜 골때리는 뉴스입니다. 조선일보. 네, 법조기자 94%, 추미애 수사지휘권 발동 부정적이다. 아직도 이거를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데 법조출입기자 99명, 9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네요. 이 법조출입기자 99명 중에 94%면 거의 90몇 명이야? 거의 90명 정도가 네. 추미애 장관이 검찰 개혁 차원에서 과거 검찰의 한명숙 총리 사건 등 정말 석고 대죄해야 될 검찰의 과거사를 포함한 그 부정 비리 차원에서 막기 위해서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거잖아. 이 새끼들은 뭐 한 겁니까, 거기서? 뭐 하러 가 있는 거야? 월급 받으려고. 아니, 법조 출입 기자가 국민의 이해를 대신해서 거기 감시하려고 가 있는 거잖아. 니네가 법조인이 아니잖아.
검찰 끄트머리 쫄따구가 아니잖아. 새끼들 말이 안 됩니다. 이거는 자 조선일보 기사를 제가 그래서 면밀히 검토를 해봤어요. 어떤 놈들인가 이 94%라는 놈들이 봤더니 여론조사 주체는 나와요. 사단법인 법조인 언론클럽. 좀 처음 들어봤습니다. 법조인 언론클럽이라는데 무슨 나이트클럽인가? 법조인 언론클럽이래요. 나는 왜 그런 가입이 안 돼 있어? 법조인과 언론인이 함께 있는 건가요? 그런가 봐요. 좀 이따가 제가 이 법조인 언론클럽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네네. 가만히 안 넘어가지 내가. 끝까지 구속되는 한이 있어도 내가 계속하지. 니들이랑 봐봐. 없어. 얘들이 그 사단법인 법조인 언론클럽에서 현직 법조 출입기자들 207명 중 99명을 대상으로 전문을 받아냈네. 응? 자, 어디야? 어떤 놈들이야? 없어. 모집단에 대한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추가로 검색을 해봤지. 그랬더니 역시 노컷뉴스가 조금 상세하게 이 99명의 존재, 신분에 대해서 깠더라고. 쭉 내려가 보니까, 야, 이거 중요한, 여기 보면, 99명, 취재 경력 1년 이상, 2년 이하가 28.3%. 그러니까, 대답한 친구들 10명 중에 3명은 2년 이하야. 소위 말한 베이비들. 아직 기자로 안 보는 베이비들. 또 이런 얘기 하면 또 항의하죠. 이른바 후배 권력이라는 친구들이 2년 이하면 기자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적어도 주요 사안에 대해서 언론인으로서의 관점을 표시할 만한 성숙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2년 이상 6년 이하가 40%. 이건 6년 정도 되면 이제 막 기자가 뭔지 깨닫기 시작하는 아이들입니다. 아직도 성숙된 기자라고 볼 수는 없어요. 다만 어찌됐든 간에 6년 이하 기자들이 뭐야 70%야. 현실이 그래요. 현실이 6년 이하의 젊은 친구들이 검찰 출입을 합니다. 안 그러면 힘들어서 취재하다 다 쓰러져요. 검찰 취재가 되게 힘들거든 생각보다. 자 이게 바로 이제 이명박근혜 때 들어간 친구들이고 요 친구들은 그때 이제 언론사 시험 준비한 아이들인데 이게 바로 소위 말하면 경향신문에서 미투, 가짜 미투 의혹 사건을 취재한 강진구 기자를 쫓아내려고 몰아세웠던 이른바 후배 권력이라고 하는 법조 기자들, 젊은 법조 기자들이 이 친구들이에요. 한겨레신문 마찬가지고, 서울신문 마찬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94%나 무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는 앞으로 나올 검찰 법조 기사들이 어떤 관점에서 쓰여졌는가를 알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네. 그리고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고 얘기를 보니까 이제 법조 출입 기자의 80%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검찰 수사도 부적절하다라고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본인들의 이해관계를 반영을 해서 이렇게 응답을 했고 기사가 그렇게 나오고 있는지 우리가 좀 조심해서 봐야겠다. 이렇게 저희는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공수처 설치에 부정적인 응답도 절반이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성향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뭐 언론사 네.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떠나서 전체 법조 기자들이 성향이 이렇다면 저는 그렇게밖에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대안으로는 과거에 MBC 말고 KBS 엄경철 보도국장이라는 친구가 양반이 지금 엄경철 보도국장 현직입니다. 이 양반이 저희 고발뉴스랑도 인터뷰도 했는데 출입처 없애겠다고 그랬어요. 제일 먼저 법조부터. 그러니까 이게 검언 유착이 여기서부터 나오는 게 아닌가. 맞아요. 네, 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없애야 됩니다. 그게 답입니다. 그러니까 검찰 출입처를 포함한 지금 대부분 출입처들을 없애야 돼요. 출입처에 예속된 사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부터 뭐 민주당 출입기자, 한나라당 출입기자 하면 그 지가 그냥 한나라당 그냥 똘마인 줄 알아. 국회의원. 초선 국회의원인 줄 알아. 그렇게 자기가 확고하게 내가 기자를 왜 하는지 그리고 국민들이 도대체 원하는 게 뭔지
내가 바라는 사회 개혁상이 뭔지 확고하지 않으면 이 전문가 집단 안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확 쏠려버려요. 자기 생각이 나중에 없어져. 다 맞는 말 같아. 실제로 들어가서 들어보면. 그렇게 된 거예요. 빨리 출입처 제도를 혁파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법조인 클럽 한번 볼까요? 검찰에서 사라졌던 포토라인에 대해서 법조 언론인 클럽이 부활해야 한다. 자, 포토라인. 이거 없애는 것이 상당히 검찰 중심에서 보면 포토라인이 필요하죠. 근데 뭔가 이건 죄인처럼. 그렇죠. 네. 엊그제도 제가 법원에서 국민 참여 재판을 2박 3일 동안 받고 오지 않았습니까? 네. 네, 무죄 나온 이상호 기자입니다. 자, 하나 사진 찍어 주세요. 무죄 이상호 기자입니다. 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검사는 이 피고인과 동등한 자격으로 재판장 앞에서 무죄를 주장하고 무죄를 주장하고 유죄를 주장하는 일 당사자에 불과합니다. 하나의 당사자. 아무것도 확정된 내용이 없어요. 그게 공소 사실이라는 표현도 잘못된 거야. 사실이 아니야, 아직. 주장이야. 근데 이 검찰이 지나치게 커지니까 재판 결과는 관심도 없어. 검찰에서 기소하거나 수사하면 그게 다 기판력, 확정적 기판력을 가져. 그렇게 믿어버려요, 사람들이. 이를테면 검찰이 이번에 저한테 1년 6월을 구형했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다 1년 6월 맞은 줄 알아. 그게 아니에요. 포토라인에 세우는 이유는 얘들의 기판력을 높여주는 거야. 아무런 구속력도 없는 검찰의 의심을 정당화해주는 거예요. 포토라인에 세우는 자체가. 쪽팔리게. 법원에서부터 시작하면 돼요. 법원 들어갈 때 포토라인 세우면 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그거는 무죄 추정의 원칙과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해서 포토라인이 없어지는 게 맞다라는 검찰 개혁 차원에서 없어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법조 언론인 클럽이라는 데서 부활시켜야 된다라고 있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분들이 하시나 봤더니 조선일보 기사에 따르면 현재 법조인 클럽 회장은 문화일보 편집국장이세요. 문화일보 아시죠? 네, 네. 컬처, 재벌 컬처 신문. 네. 그러면 대충 알만 하잖아요. 그죠? 이런 분들이. 이런 클럽은 왜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말이야. 근데 이 양반이 제가 법조 출입할 때 같이 저랑 출입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법조 언론인 클럽은 중앙 언론사의 전현직 법조 출입자들이 참여한 사단 법인이면 나도 불러야 될 거 아니야. 나도 안 부르고 지네끼리 하니까 말이야. 이상하게. 이런 말도 안 되는. 포토라인 부활시켜가지고 검찰 이 포토라인은 본인들 편하려고 부활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본인 편한 것도 있지만 아니 충분히 법원에서도 취재할 수 있어요. 네. 이건 아니, 본인 편하려고 보다도 검찰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네, 뭔가 이렇게 죄인처럼 이렇게 서 있으면 자기들 그 앞에 가서 사진 찍고. 여하튼. 네. 그렇다고 뭐 혐의가 확정된 사람도 아니고 굉장히 그러니까. 억울하게 그 자리에 서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게 정도꼬대라 피곤하다. 정성호 의원이 이 양반이 이런 정도의 사람인가 많은 의문이 드실 거예요. 정성호 의원 정도면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민주당의 한 중간 정도는 되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이 지금 추미애 장관이 고립돼 있고 지지 못 받고 있다. 힘들다. 너무 외로울 것 외롭다. 같아요. 외롭다. 네. 자, 가짜뉴스 하나만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정성호 의원이 추미애 장관이랑 지금 일촉즉발 계속 붙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기사 슬슬 부담되는 추미애. 여당도 비판. 뭐 이런 기사 절대 여러분들 속지 마셔야겠습니다. 기자가 이렇게 쓰는 것도 당연히 문제가 있지만 민주당에서는 검찰개혁이 완수될 때까지는 이런 기사를 쓸 만한 빌미를 주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자, 끝으로 마지막 가짜뉴스. 네. 조국 장관과 함께하는 1일 1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조국 장관
최성애 동양대 총장의 주장을 빨간 아재 영상을 통해서 인용해 주셨어요. 당사자인데 최성애에게 묻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하지도 않은 통화 녹음을 했다라며 허위 사실로 언론에 조국 장관과 부인을 명예훼손한죄 그리고 그 정경진 교수가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너 말 똑바로 해 라고 보냈던 두 건의 문자를 김도읍에게 보낸 이유, 김도읍과 한패냐, 국민의당 끈앞풀이냐, 뭐 이런 이야기를 묻고 있죠. 이런 등의 질문을 최성애 총장에게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최성애 총장의 답변을 저희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짜 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고발 뉴스는 여러분의 자발적 후원에 힘입어 운영되는 대한 매체입니다. 자본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언론으로 키워주십시오. 후원 신청은 지금 고발뉴스.com에서 접수 중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